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 분야의 상을 쓸어 담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봉준호 감독이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의미심장한 메시지와 함께 공개했는데 이 메시지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봉준호 감독이 공개한 사진의 숨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영화제를 모두 휩쓸고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가 두 편이나 있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역사에 기록될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라 불리는 감독상과 작품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모두 수상하면서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는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3대 느님인 유느님, 연느님, 치느님 중에서 치느님을 넘어 3대 느님에 자리한 봉준호도 사실 지난 몇 년간 상당히 고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MB 정권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영화감독의 버젓이 봉준호의 이름이 올라있었습니다. 여기서 봉준호가 정권에 적대시당하며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유로는 살인의 추억에서 공무원과 경찰을 부패하며 무능한 집단으로 묘사했으며 괴물에서는 반미 정서와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고 설국열차에서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저항운동을 부추겨 국민에게 정권과 공권력에 대한 부정인식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봉준호 감독은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압박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영화 제작에 힘썼고 그렇게 기생충이라는 대작이 개봉하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나는 기생충 같은 영화는 보지 않는다 라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고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영화 기생충의 체제 전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좌파 영화라며 예술 영화의 정치적 의미를 담았다며 곡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생충을 관람하고 난 뒤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은 너무 가볍다. 우리 사회 양극화를 너무 쉽게 본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며 봉준호 감독을 장사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달성하며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리며 한국 영화계에서 전무후무할 업적을 남기자 자유한국당은 급 태세 전환하며 축하 논평을 올리며 대구 지역 자한당에서 총선 출마하는 한 후보는 봉준호 생가 박물관과 봉준호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찬양을 시작했고 이를 역겹게 느낀 봉준호 감독은 온라인상에 사진 한 장을 올리게 되는데 이 사진 속에서는 사과가 손 위에 떠있는 상태로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과 함께 올린 메시지로 The Power of the Apple을 적었는데 이는 아직 본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으니 사과 먼저 하거라 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에 지장을 받았더라도 CJ라는 거대 기업의 스폰 덕분에 피해를 적게 입었지만 연극, 소설, 독립영화를 비롯한 자본이 부족한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지난 몇 년간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4월 총선까지 자유한국당은 과연 거장 봉준호 감독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